부산에서 온 중국 여자 유천혜. 부산에서 온 미국 남자 제이슨. 우리는 한국이 좋아 화이팅! 중국분, 미국분이 부산에서 만나셨어요. 자, 노래가 좋아에 찾아오신 이유가 궁금한데요. 저희는 일단 그 만난 지 1년 됐는데요. 아주 저희 둘 다 이제 한국 노래 너무 좋아하고 이제 K-POP도 좋아하니까 그래서 평소에도 한국 노래 많이 해요. 그래서 이제 우리 방송에 나와가지고 우리 그때 연습했던 것도 이제 보여드리고 싶고 또 이제 좋은 추억인 것 같아서 저희 이제 참가하게 됐습니다. 아~ 네. 그냥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냥 한국, 너무 잘해. 한국분 같아요. 네. 그냥 한국분 같은데 한국에 산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? 저는 그 현재 7년 차입니다. 네. 7년 만에 이렇게 반응도 좋고. 7년 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세요?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, 한국에는? 아, 일단 그 처음에 이제 동방신기라는 이제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막상 온 건 너무 좋은 거예요, 여기. 그래서 이제 1년 살다가 다시 중국에 돌아간 지 한 6개월 만에 다시 왔거든요.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부산에서 지금 그 무역회사에서 다니고 있어요.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. 동방신기 오빠들 보러 왔다가 동방신기 오빠는 못 보고 제이슨 오빠를 만났으니 이거 뭐 제이슨 씨는 어떻게 한국에 예. 오시게 된 건지. 네, 아 한국에 온 지 2년 됐어요. 2년. 네, 부산의 개금동에 개금동. 살아요. 네. 자, 여러분, 미국에서 제이슨이 부산 개금동에 살 수 있어요. 쌍문동이든 어디든 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예, 개금동. 예. 아, 죄송합니다. 아니 괜찮아요. 한국말 잘못해서 영어로 하겠습니다. Great, great. 네. I teach at a Hagwon in in 개금동. 갑자기 영어 쓰시네. 그 개금동에 있는 학원에 학원에서 일을 하시고. 예. And I teach kindergarten in elementary school. Okay. I am a English teacher. 원래 영어로 하기로 돼 있어요, 우리? 내가 아는 데까지만 해볼게. 유치원하고 이제 초등학생들 가르치고 있어.